다음에는 연습하면서 북을 치면서 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중중머리도. 아주 자꾸 그러고는 잦은 머리 또 이제 그 심술타령 끝내면 그것도 다 치면서 그래야지 자꾸 늘지. 어느 천년에 이 북을 따로 해갖고 늘컸어. 그래야 이게 북하고 소리하고 같이 해서 늘어야 소리할 때 장단도 잘 맞히고 북도 잘 치고 그래요. 처음에 힘들어도 자꾸 맞춰버릇 해야 돼. 그러는 뭐 어느 천년에 선생님 너무 많은 걸 바른다니까. 아니야 많은 거 안 바래. 어떻게 저 소리가 안 나오나요? 저도 왜 저 소리가 안 나오나요? 천천히 하셔도 올리니까 그게 안 돼. 근데 안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보다 하면서 천천히 가면 더 낫잖아. 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게 참말로. 금강산을 배웁시다. 한 번씩 저 받으셔요. 금강산 시작.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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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았어 금강이 드냐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드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드냐 시작.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하면서 미리 빼버리면 재미없어. 그거를 긴장을 유지하고 좋아서 했었다. 이름이 조 해야 거놈이 조가 이쁘게 떨어지면서 격조가 있어.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급밖에 안 돼버려. 근데 이게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만 고급으로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바로 첫 네드름에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서 시작.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드냐 금강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절경이 드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이렇게 가면 돼요. 한 장단 쭉 빼야 돼. 시작.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드냐. 좋아요. 오우 리마다 비단이요. 시작. 오우 리마다 어메 잘한 거. 봉우 리마다 비단이요 시작. 봉우 리마다 그렇죠. 비단이요 요호 요호 그렇죠. 봉우 리마다 비단이요 시작. 봉우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구슬이니 붙여서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시작.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구슬이니가 칠팔박에 나와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가든 구슬이니가 콱 나와줘야 돼요. 어디서 느려 뺐던 빨리 했던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시작.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해야 돼. 그렇게 꿰수로 꿰만들어 갖고 뭐. 저 빼시라니까 안 빼고 반동강만 하고 가만히 있어. 무릉도언니 여길세. 조금 더 길어요. 가가 짧고. 까오기가 울음무니. 다시 하나 둘. 까오기가 울음무니. 두견새도 눈 부엇이 슬퍼. 너는 오륙박에서 너는 시작. 두견새 너는 무엇이 슬퍼. 무엇이 슬퍼. 무엇이 슬퍼. 앞산에 간저 귀척도. 앞산에 간저. 앞산에 간저. 앞산에 간조. 앞산에 간조. 산에 간조. 앞산에 간조. 시작. 앞산에 간조. 귀척도. 귀척도. 그렇지. 앞 앞산에 간조 귀척도. 앞산에 앉아 귀척도. 그냥 바로 앉아 귀척도 바로 나와야 돼. 앞산에 간조 귀척도. 시작. 앞산에 앉아 귀척도. 그렇죠. 뒷산에 간조. 뒷산에 간조. 그냥 거기는 뒷산에 간조. 뒷산에 간조. 산에 앉아 안변의 의미. 뒷
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그렇죠 뒷산에 앉아 뒷산에 앉아 귀척도 오후 귀척도 오후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지기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슬픈 노래만 시작 슬픈 노래만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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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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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히 하지 말고 있으니 있으니 그렇게만 있으니 있으니 그렇지 너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시작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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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곡조를 말하여라 너의 곡조를 말하여라 말하여라 너의 곡조를 말하여라 너의 곡조를 말하여라 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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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사랑 바로 사랑 사랑 그렇죠 아홉 박치고 열해서 사랑 사랑 이렇게 사랑 사랑 열 번째 박에서 시작 사랑 사랑 사랑이 무엇길래 사랑이 무엇길래 그 사랑을 못 잊어 그 사랑을 못 잊어 슬픈 노래만 부르웨라 부르웨라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슬픈 노래만 부르웨라 슬픈 그렇게 슬픈 노래만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부르웨다 그걸 이제 붙이면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노래만 부르웨다 슬픈 분명하게 해주세요 슬픈 아니고 슬픈 노래만 적극적으로 음을 만들어서 박자를 채워가세요 슬픈 그렇죠. 슬픈 노래만 시작.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부르웨다
그렇게 요런 거 남도 민요에서 있는 그 음의 특질들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그냥 한 음이 아니라 다 뭔가 달고 다니면서 음이 한 음이 아니요 응? 한 음으로 안 내죠 슬픈 노래만 부르웨다 시작 슬픈 노래만 부르웨라 애라서라 그리를 마라 마라 시작 애라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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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를 마라 그리를 마라 마라 해도 되고 마라 해도 돼 마라 시다 마라 애라서라 그리를 마라 애라서라 그리를 마라 애라서라 그리를 마라 애라서라 자 애해라 애해라 서라 서라 음이 처지면 안 되죠 제가 자기 음으로 다 가야 돼요 애라서라 그리를 마라 시다 애라서라 서라 서라 에라 서라 그리를 마라 에라 서라 그리를 마라 슬픈 노래는 다 흐지부지우고 슬픈 노래는 다 흐지부지우고 그러죠 슬픈 노래는 시작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근데 붙여서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시작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지우고도 올라가지 말아요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그렇죠 노래를 유연하게 남도민요를 하는 이 남도민요를 하면은 목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시김새가 그렇게 부드럽게 식임새가 부드럽게 가야 모든 것을 다 식임을 할 수 있고 화려한 선율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갖고 판소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목을 눌러서 그렇게 하면은 서너 가지 음밖에 못 내요. 그러면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선율들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뻣뻣해갖고 그 서너 가지 선율만 딱 해갖고 다른 선율 나오면 전부 엉터리라. 그러고 그 선율에 맞춰가는 거야 그냥 막 엉터리로 맞춰가 그러면 안 돼요 그 판소리가 얼마나 음이 다양한 음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셀 수도 없는 음이 나와 근데 그렇게 딱 그냥 콘크리트처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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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그냥 금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안 돼요. 그 음이 저기 그 판소리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판소리 5만 천변 만바에 5만 음이 많이 나와요. 그 음을 다 구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목이. 목이 부드러워야 그 음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다 버리세요. 이 음일 것 같으다. 저한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러준 대로만 하세요. 그러지 쓸데없는 음 내지 마시고요.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시작.
슬픈 노래는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시작.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즐거운 노래 불러보세.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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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노래 즐거운 노래 즐거운 시작. 즐거운 자 즐거 와 운이 즐거는 같은 음이고 운이 거와 운이 8음 차이 나요. 옥타브 음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다. 즐거운 시작.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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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은아은 이게 옥타브 차이에요. 아은 시작. 아아은 예. 즐거운 시작. 즐거운 노래 노래 불러보세. 불러보세. 흥겨운 노래나 흥겨운 노래나 흥겨운 흥겨운 노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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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세. 시작. 불러보세. 굿. 자, 모다 기침 들리. 몸담 기침 들 나십니다. 모다 한 잔 썩 물을 저기 이 목을 축이십시오. 이게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 금강산 까치니까 까다롭지. 우리 신대장님의 취임새. 양풀 까치는 많이 들어봤는데 금강산 까치. 나도 우리 옹동 까치는 이렇게까지 안 싸나. 하나 하니 저 물 줄게 주삼. 까치가 싸나워. 금강산 까치라 까탈시로와. 목신 까치가 아주 애절해. 예. 목신 까치네. 목신 까치. 아주 애절해. 예. 얼마나 까치가 저기 목까지 쉬었겠어요. 그쵸. 그죠? 까치도 노래했어. 판소리로다가. 그러니까는 목신 까치라고 한 거는 판소리 까치. 감정이 입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까치가 얼마나 울었으면 목이 쇠쓸까. 이렇게 목신 까치가 노래한다고 자기가 목신 까치야 한마디로 지금 노래 부르는 창자가. 잠든 상주 앞 잠든 어떻게 어깨춤을 추나 잠든 소나무가 상등 고요한 정막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마치가 노래하니까 어깨춤을 추나 바람 바람이 바람 따라 잔잔하니 그렇지. 바람이 불면 쳐야지 안 춥대. 잠든 소나 바람 따라 가사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든 소나무가 어깨춤을 출 때는 처음에는 잠들었어. 근데 어깨춤을 나중에 추는 거요. 바람이 분께로 우쭐한 거요. 그러니까 잠든 이게 잠들고 고요하던 소나무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우쭐하면서 어깨춤을 추니까 거기 앉아있던 까치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해버린 것이야. 깍 하면서. 예. 참말로 그 절묘한 예 건가 거기가 저기 뭐야 예, 우리 문학으로 치면 뭐 공감각적인 그런 예, 순간이죠. 공감각적인 순간. 그냥 막 날름 이게 아니라 참 오묘해요. 예 참 좋지라잉 멋있지라. 듣긴 좋은데 부르기 힘들어요. 뭔 노래든지 다 알지. 아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은데 좋아해? 좋기는 좋아.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어렵고 좋지. 제 말이 안 어렵고 좋지. 상당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가
억지로 따라서 하면 돼 또. 그럼 되지. 이게 지금 우리 저기 뭐 승남님이 저기 좋아하셨잖아. 국극. 이게 여성 국극. 거기에서 마이태자 끝대목이란 게. 마이태자가 가론 입고 그러니까 배옷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자네. 백자가 패망하니까 들어가는데 그 저 출연진들이 그 마이태자에 다 출연된 출연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용을 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고 마이태자는 갈옷을 입고 이 삿갓을 쓰고 그 저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슬픈 노래다. 슬프고 말고 나라 잃은 슬픔. 그러니까 금강산은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가는구나. 예. 내가 슬프니까 너는 슬프지 마라 이거잖아요. 참 불러야 되겠네. 선생님 그 목신까치가 그 마이태자의 가련한 그러니 그 모습 저기, 그리고 나라 잃고 저기 그렇게 금강산으로 아니 까치는 그 저기 그 태자를 마이태자를 바라보는 자연의 한 시선이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고 자연마저도 슬퍼하는 거지. 이게 까치의 울음소리도 그래서 까치가 그 패망한 나라의 그 망국의 그 서름을 알아서 그 태자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주는 것이냐. 그렇고 그렇게 여기 바라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슬퍼. 그림 같아. 잠든 소나무 어깨쯤 추니 목신까치가 노래연에 까옥까옥 부력이 다 그런 귀촉도 이런 새들도 다 나라 이름 망북한의 슬픔을 노래할 때 귀촉도 이런 게 나와. 네, 부력이 이런 거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나 여자 마이태자가 그런 입장 아니요? 참 슬픈 노래요. 그렇죠. 슬픈 노래 집어치우고 이제 망국 그거 다 이제 우리한테는 지난 과거의 역사니까 우리는 즐거운 노래 불러야지요. 흥겨운 노래 부르고 그 망국의 그런 예? 우리 과거사 아주 천년 전 뭐 천몇백 년 전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픈 노래는 이제는 다 원래는 접어두고 사실은 접어두고라는 뜻이죠. 접어두고 우리는 또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즐겁게 살자는 얘기예요. 과거의 역사는 슬펐을 망정. 잘 쓰는 말. 그게? 제가 뭐 하고 그러면 다 집어치워. 저도 잘하거든요. 아, 다 집어치우고? 아하. 아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신데 그러시면. 네. 무섭겠는데 그거 막 완전히 거기 얼어버리겠는데요. 얼지, 얼음땡이지, 얼음땡. 하고 패턴이 잘못되고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다 집어치워. 다 집어치워. 맞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자주 쓰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뒷말을 넣으시면 더 노래나 불러. 근데 여기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이제 다 집어치워. 우리 수녀님 참. 멋있으시다. 노래나 불러. 노래나 불러. 참 아름다우시. 옛날에도 이거 했는데 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뒤에다가 삐지면은 즐거운 노래나 불러. 옛날에 쓸어버린다. 예. 남자들 같으면 뭐라고 막하겠다. 여자니까 할 말이 이게 제일 적당한 말이야. 다 집어치워. 다 집어쳐보다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하면 노래가 되니까 분위기가 반전되겠다. 다 집어치우고 경치 좋은 금강산에서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저기 달무드님은 인왕산 기슬기죠? 네, 삼각산. 경치 좋은 삼각산에서